절주 내지는 금주를 유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고 그 조례를 바탕으로 시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핵심 내용은 사실 아시다시피 그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길거리 음주,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는 사실 별로 없다 하는 거는 이미 다그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법 시행에 맞추어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는 또 이미 서울시의 경우에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이. 근데 이번에 이제 개정이 좀 필요하겠죠. 이법 시행에 맞추어서. 그래서 어차피 조례 개정도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행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 음주 문화라는 게한 나라에, 한 사회에 굉장히 뿌리 내린 어떤 어떤 형태의 문화가 있는 것인데, 음주 문화라는 게 있는 것인데,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일률적으로 다 금주를 갑자기 시행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량을 준 것이고요. 국민건강증진법이 그 재량을 지자체에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상은 첫째는 갑작스러운 시행이 안 되니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캠페인 기간은 필요할 것 같다. 법은 시행되지만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제한하는 내용. 그게 이제 뭐 금주가 될지 절주가 될지는 논의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캠페인 기간을 가지면서 분명히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캠페인이니까요. 캠페인 기간은 충분히 가지면서 그 6개월 내지 1년 기간 동안에 각종 토론회나 공청회 등의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그리고 사회심리학자나 이제 뭐 음주에 대한 전문가 분들, 건강 전문가 분들을 통해서 또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캠페인 기간이 진행되는 동안에 공론화 작업과 의견 수렴 작업을 충분히 거쳐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뒤쯤에 합의된 시점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시점에 시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뭐 오늘 내일 한강에서 침입이 금지되는 이런 상황, 일부 보도처럼 그렇게 될 일은 없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해당 부처 시민건강부장님하고 논의를 해보니까 캠페인 기간을 충분히 가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캠페인 기간을 가지면서 공론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